한 여중생이 성매매를 거부했다가 집단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해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여성단체와 교육단체 등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와 경찰의 소극적인 대처를 규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법 성매매를 거부한 학생은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또래들로부터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지난달 말 경찰에 성매매 강요 사실을 신고했지만 경찰의 늦장 대응으로 피해를 키웠습니다. 더구나 이번 사건의 가해자 5명 가운데 3명은 학교 전담 경찰관이 특별 관리 중이었던 학생들로 드러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불법 성매매에 노출시키고 폭력 가해자로 전락시킨 부실한 지역사회적 보호망에 대해서 뼈아픈 반성과 성찰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포항 지역에서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성매매가 만연해 있는데도 포항시는 물론 경찰과 교육당국은 제대로 된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유에서 거절을 하면 그다음 강요, 협박, 폭행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문제 있지 않고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도 크는 아이들이 그런 식의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게 이게 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들은 성매매 사건의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한편 구 포항역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해 지역사회가 단호한 성매매 근절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시민단체와 포항시, 교육청과 경찰이 협의체를 구성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사회에 몫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소년들의 이런 적금 만남, 성매매는 심각한 수준이고 그 문제성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이유는 갈수록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문제이고. 한편 경찰은 폭행 사건 가해자 8명 가운데 촉법 소년 1명을 제외한 7명 모두에 대해 구속 수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